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덕후들이 만듭니다. 이펙터 타임즈 시작하겠습니다. 이펙터 타임즈에서는 오늘부터 6시간에 네. 걸쳐 새로 만나는 브랜드 도픽스의 이펙터들을 만나볼 예정입니다. 오늘은 그 첫 시간으로 페르세오 부스트를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네. 페르세오가 페르세우스 그리스 신화의 페르세우스 이 다나에와 제우스의 아들로서 메두사를 잡았던 페르세우스를 모티브로 만든 부스트 페달이라고 합니다. 제우스 아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쵸? 누가 누군지 모르겠어. 이 도픽스는 100% 핸드메이드 기타 이펙트로 2015년에 처음 공개된 브랜드고요. 70년대 사운드를 재발견하고 향상하여 따뜻한 빈티지 사운드를 재현하는 게 이 도픽스의 궁극적인 목표다라고 하고 있네요. 네. 이 페르세우스 부스트는 하나의 심플한 컨트롤러로 사용이 매우 간편하고 그리스 신화 속 페르세우스처럼 강력하기 때문에 정교하고 섬세한 부스트 컨트롤이 가능하다라고 네. 하고 있습니다. 일단 외관을 살펴보시면 네. 앞으로 저희가 6시간 동안 이 도픽스의 이펙터들을 보여드릴 텐데 대부분 좀 흡사합니다. 그리고요 네. 이 계속해서 이제 모델명들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다양한 예술 분야에서 영감을 받아서 이펙터를 만들었기 때문에 이 이펙터 브랜드 공식 사이트를 포함한 수입처 쪽에서 제공한 상품 설명을 봐도 사운드에 대한 언급보다는 약간 추상적인 그죠? 예를 들어서 넵튠이라는 또 이펙터가 있는데 이 바다를 항해하는 듯한 폭풍 속으로 연주자를 몰아넣을 것이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지 뭐 어떤 앰프에 어떤 뭐 무슨, 사운드를 복각했다 무슨 소자를 썼다 네, 뭐 이런 없죠. 얘기는 1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도 순수하게 오늘 처음 만나는 브랜드이기 때문에 사운드를 많이 들어보면서 특징들을 한번 파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관부터 살펴보고요 사운드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레벨 부스트의 양을 조정합니다. 레벨 3분의 3 정도까지는 클린 부스트로 사용이 가능하며 그 이상은 약간의 크런치 사운드가 추가가 된다 라고 하고 있네요. 일단 클린 사운드 먼저 한번 들어보고요. 네. 그리고 지금 화면상에는 안 보이는데 케이스와 케이스 사이에 예, 불이 들어오죠. 투명한 플라스틱 커버를 하나를 대서 이 거기서 파란색 불이 이렇게 밖으로 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페달보드에다 설치를 하고 어두운 곳에 가면은 이렇게 주변이 파랗게 그죠, 그죠. 빛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깨끗하게 올라간 느낌이죠. 한번 꺼볼까요? 네. 무슨 느낌인지 아시겠죠? 단순하게 볼륨 올라가는 것보다도 하이 쪽, 네. 하이랑 그 미들 하이 영역 어디? 그리고 완전 미들 쪽은 아닌 것 같고 네. 그래서 이게 소리가 막 뚱뚱해지고 패태진다기보다는 질감이 스파클링해지는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그렇습니다. 들어볼까요? 다시 한번 들어볼까요? 네. 어차피 노브가 하나이기 때문에 은총씨가 계속 같은 연주를 해주시면 제가 볼륨이 허락하는 선에서 계속 노브를 돌려가면서 사운드 변화를 한번 느껴보고 네. 쫙 듣고 나서 얘기하고 정리하는 방식으로 네, 진행을 알겠습니다. 해보도록 할게요. 많이 줄인 상태부터 찔껑찔껑이는 소리까지 좋습니다. 더 올릴 수 있을지
기분 좋은 그 소리가 올라오죠. 아직까진 괜찮네요. 좋습니다. 좀 더 올려볼게요. 이제는 아마 약간 크런치한 느낌이 살아날 것 같아요. 자, 다시 아까 초반 네. 설정으로 가보고요. 끈 상태에서 일단 시계제 밟았거든요. 네. 시계제를 껐다 켰을 때 어떻게 되나? 자, 이거 지금 꺼져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볼륨 많이 커질 수도 있어요. 좀 더 주면요. 좀 더 높여볼게요. 좋습니다. 이렇게 사운드를 한번 쭉 들어봤고요. 이 저희가 다양한 부스트들 많이 다뤄봤는데 이런 스타일의 부스트를 좋아하는 연주자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렇죠. 깨끗하게 올라가는. 그리고 저는 처음 만나는 브랜드의 경우에 좀 이렇게 우려가 많이 되죠. 왜냐하면 그렇죠. 정보가 별로 없기 때문에 우려가 많이 됐었는데 그 우려를 부식시킬 만큼 굉장히 양질의 사운드, 힘있게 쏟아지는 사운드까지도 연출을 하고 있는 멋진 부스트였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은총 씨 먼저 이 페르세오 부스트에 대한 한 줄평 주신다면? 네, 한 줄평 드리겠습니다. 기본기가 탄탄하다 이렇게 드릴게요. 지금 보면 되게 너무 심하게 소리가 팽창된다거나 아니면 혹은 소리 자체가 너무 많은 착색을 일으킨다기보다는 우리가 진짜 기타 소리 들었을 때 시원하게 듣고 싶다라는 어떤 아니면 좀 두텁게 듣고 싶다는 어떤 그 영역을 딱 짚어낸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정말 레벨 하나만 딱 두고 자신 네. 있으니까 그렇게 간 것 같고 뭐 이 친구도 뭐 여러분들 지금 사운드 들어보시면 아시겠죠 올라운드죠 이거는 뭐 어디에도 다 쓸 수 있죠 그러니까 뭐 볼륨 진짜 단순하게 볼륨 부스터로도 쓸 수 있고 제일 앞단에 프리브로도 쓰일 수 있고 이 소리 자체가 굉장히 명료하고 시원해지기 때문에 이거는 뭐 그냥 내가 앰프 EQ 세팅 어떻게 해놓느냐에 따라서 더 시원하게 이제 스파클링한 소리가 날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이제 따뜻한 톤에서 그 약간 보정해주는 이제 그 하이 쪽을 좀 죽여서 낸다고 잡았지만 약간 소리가 답답하다고 느낄 때 이제 같이 묶여서 쓰면은 또 좋은 효과를 낼 수 있지 않을까. 이거는 뭐 전천으로 다 잘 쓸 것 같네요. 그렇습니다. 저는 한 줄평 이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페르세우스만큼 강렬하다. 이 실제로 제가 그리스 신화에서 뭐 테세우스, 헤라클레스, 페르세우스 다 좋아하지만 그중에서 페르세우스를 유독 좋아하는 이유가 뭐 다양한 이야기들이 많이 또 녹아있는 신화이기 때문에 굉장히 좋아합니다. 메두사. 그 페가수스 이런 게 다 이제 페르세우스 신화에서 이 나오는 캐릭터들이거든요. 이 전사의 심장처럼 굉장히 강력하고 두툼하고 단단한 사운드를 연출해줬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기회가 되신다면 매장 방문하셔서 이 페르세오 부스트, 페르세우스 부스트를 꼭 한번 만나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저희는 네. 다음 시간에도 또 다른 도픽스의 이펙터를 소개시켜드릴 것을 약속드리면서 이 시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덕후들을 만듭니다. 이펙터 타임즈.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우리에게 큰 힘이 됩니다.